유예림 전도사님이셨네요. 저번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전생 겨울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네. 네. 마음만큼 따뜻한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손길들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 인생의 겨울의 계절을 마주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날카롭게 얼어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그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내 마음 가운데에 품어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겨울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날이 선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또한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또 따뜻하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게 주 나에게 주니 높이 높이 영광과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하늘에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영원히 빛나는 나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한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광이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고 영광과 영광과 찬양 받으신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닦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다른 흔적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보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은 강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주님 함께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나의 손.
나의 소망 되신 주. 부르신 곳에서 나는
괴롭고 슬플 때, 낭망을 넘어질 때도, 또 기쁠 때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께 더 물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도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서 너무나 절망. 다른 것은 정말 찾을 기운조차도 마음조차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 나는 주님께 더 물들어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두터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왔음을 조금이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소서, 이끌어 주셨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따스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생애 첫 설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계속 도망 다녔는데, 루토의 집에서. 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더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라는 네,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옛날 방식으로, 우리 형제님들 먼저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일찍 밥을 먹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이해력으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진전도사님 표정이 굉장히 밝죠. 너무나 저희가 흥미로워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제 인생의 첫 번째 설교가 사랑에 대한 설교여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사랑꾼이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진익찬 전도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네, 빛의 자녀로 사는 삶. 이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많이 웃어서 어디가 그렇게 웃겼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네,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웃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 본문에 보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8절 말씀이에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읽죠?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저희는 이 본문 읽을 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물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가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네, 오늘의 제목 벌컥벌컥 들이키자.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술을 과음하지 마십시오를 먼저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벌컥벌컥 마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벌컥벌컥 마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네,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네, PPT를 1번에 띄워주시면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른 것은 사랑이었어요. 왜냐면
제 안에 사랑이 너무 없었어요. 정말 너무 없어서 너무 이기적인 그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었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욕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언니가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항상 집에 오면 대화가 시험에서 몇 개 틀렸어요. 그래서 한 개 틀렸어. 뭐 다 맞았어. 그래서 맨날 그 언니를 보면서 내가 언니처럼 돼야겠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언니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제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제 삶의 목표가 공부해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음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깊게 만났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그 내가 음악을 잘해서 정말 1등 해야지 이게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저는 이제 교회 실용음악과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실용음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연습실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교제를 하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밥을 혼자 먹고 연습실에 막 가서 혼자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저의 그 대학 생활 4년이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적도 잘 나오고 교수님들도 저를 예뻐하시고 그랬지만 교회 뭔가 그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 연습하고 공연한 거 그거밖에는 뭔가 친구들하고 교제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의 삶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해서 유학을 왔는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부모님의 재정 지원 없이 제가 이제 미국을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음에 깊숙한 곳,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CCM 사역자가 돼야지. 뭔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항상 누군가가 꿈을 물어보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영향력의 말은 나는 잘 되고 싶어요가 항상 숨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 그 나이에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제 삶을 살았는지 제가 랭귀지 스쿨을 우선 다녔고 고깃집에서 3일 동안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제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레슨을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준비를 했고 또 교회에서 소개시켜준 레슨들을 했고 또 교회 사역을 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루는 10시간 넘게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끝났는데 친구들이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그 앞에 있는 노래방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 노래방 의자에 그 한 명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쭈그려서 애들 놀 때까지 계속 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불쌍하죠. 네, 너무 불쌍했어요. 저의 그 20대를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불쌍한 삶 가운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이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찬란한 빛의 자녀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 지금의 고난은 결국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저한테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원하는 대학원에 가게 됐고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학교에 가면 정말 다 이룬 것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도 이제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내가 아무리 밤을 새고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내가 1등이 될 수 없고 내가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 빛나는 애들이 너무 많았고 그 애들을 보면서 축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잘하면 다 축하를 해주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축하를 할 수가 있지?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난 너무 화가 나는데 쟤네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었어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위로 때문에 그 시간에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버티고 견디는 거는 거의 1등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웬만해서는 힘들지도 않고 고생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고 주위에 웬만큼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다 품을 수 있었어요. 웬만큼 억울한 일에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몇 가지 큰 시련 중에서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6년이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난 일이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 남편이 말하기를 너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 사역을 꿋꿋이 해내고 잘 버티는 걸 보고 저한테 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버티는 거는 정말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진도사님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배우자면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들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마음이 정말 조금씩 뭔가 열리는 것 같고 남편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을 때쯤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에 확신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쉬웠을까요? 결혼해보신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제가 그 무슨 성격 테스트 이런 거 하면 평화주의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걸 싫어하고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과 너무 다르고 우리가 자꾸 너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다르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의 문제점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럴수록 싸움은 더 커지죠. 그러다가 잘 나갔는데요. 어딘지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네. 저의 그 이기적인 성격이 결국에는 저를 이제 다시 힘들게 만들었고 남편한테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를 생각하는 그 이기심에서 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또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또 화가 났고 나는 나의 20대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 나의 이런 모든 거를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 정도는 좀 내가 하나님 이 정도 내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바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자꾸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했던 거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전도사님 펴주시면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라고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슬라이드 세 번째를 펴주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럼 무엇인가요?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심 같이 저희는
저희 육신을 위해서 그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처럼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20, 20살 그 시기에 그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다 견디면서 내가 목표한 것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제가 정말 그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제 스스로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어떤 계산도 필요 없이 정말 저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저에게는 제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 통로였고 또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 알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제 표정 얼굴을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고 있는데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 알고 나니까 주위의 이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너무 멀었지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게 됐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줬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드 4 본문 말씀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갑자기 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시고 갑자기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로 끝나나. 그게 참 신기했어요. 공동체적인 단어에서 갑자기 되게 개인적인 가정으로 옮겨지죠. 가정이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남편하고 부산행을 다시 봤는데요. 여러분 부산행 다 기억하세요? 되게 옛날이지만 그 마지막에 배우 공유가 그 기차에서 그 감염된 어떤 그 아저씨, 이기적이었던 아저씨랑 막 싸우다가 이 손을 물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 딸이 막 울고 막 어떡하나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빨리 저 팔을 잘라버려서 어떻게 좀 감염이 안 되게 되면 안 되나? 칼이 있으면 저거 빨리 잘라버리면 될 텐데 그 죽진 않을 텐데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암을 발견했을 때 그 장기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치유하고 그 바이러스를 없애도록 노력하죠. 우리 몸의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파트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몸을 생각하지 않고 팍 먹어요. 그러면 꼭 위하고 장이 탈이 나요. 위하고 장이 탈이 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패턴을 항상 반복하고 항상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네. 근데 저희는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다른 부분들을 보지 못해요. 너무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 지체가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져주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울리고 싶지 않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교회를 뭔가 서서히 안 나오게 되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게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한 파트, 육체의 한 파트가 죽으면 우리 몸이 다 건강해지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한 파트 한 파트가 죽어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시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 다섯 번째를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막 잘라버리고 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죠. 그 앞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계산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먼저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연습하고 매일 체험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그 사랑을 또 이웃들과 연습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계산 없이 사랑하셨듯이 결국에 내가 내 가정에서 옆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죠. 인간으로 오셨고 그 모든 수모를 겪으셨고 자신이 믿었던 제자들한테 배반을 당하셨고 그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죠.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어떻게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건요. 11월이잖아요. 이제 12월이 되고 다들 연말이 되면 이제 분위기 취해서 놀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시죠? 근데 저희는 정말 이 예배 자리를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성령을 벌컥벌컥 마시고 이 계절에 성령님께 취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작은 정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남편을 또 소중히 여기고 계산하지 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자. 내가 정말 한 발자국 다가가자. 그게 저한테는 원스텝이었어요. 여러분도 평소에 관심이 없던 멤버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 너무 화가 나는 일에 성령님을 생각하고 한번 삼켜내는 것. 그런 사소한 한 가지를 저희가 실천해보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루트워십 공동체도 우리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고 넘쳐서 우리 각 교회로 이 성령의 벌컥벌컥이 다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계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또 많이 늦어졌어요. 함께 저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그 노래를 들으십시오라고 말씀했죠.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능력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너무 좋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넘치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을 넘치는 아버지 예쁘고 멋진 그 사랑,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삶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